바로 들어오셨어요. 바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그래요? 신기하다. 믿고 있었다. 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고 싶었어요. 어서오세요. 일단 저희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디얼입니다. 예. 일단 시작하기 앞서 저희 개인 소개부터 드리자면,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의 목소리 재윤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티오의 열정 에너지 JU입니다. 아. 열정 느껴져? 느껴져.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의 아이디어 뱅크 찬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오의 벌금 민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오의 보스 베이비 경호입니다. 근데 이것도 근데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경호가 20살이 되었습니다. 와, 축하해. 그래서 이제 보스 베이비는 아니고 그냥 보스로 가는 거예요. 보스로 그냥. 베이비 설정이 깔끔하네요. 저희가 이제 팀의 미성년자가 저희 막내 웅기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와. 아, 경호 성인 된 약간 소감 듣고 싶은데. 소감이요? 아 사실 그 와닿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1월 1일 날도 그냥 연습실에서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아직 그냥 19살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전 아직도 맞아. 미성년자 같아요. 저 아직 19살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이미 아직도 중학생이에요. 저희 다 젊게 사는 걸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왔죠? 저희가 또 오랜만에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그쵸. 또 최근에 많이 못 찾아뵌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저희가 또 저희 TO의 브이라이브는 게임이 항상 빠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게임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또 게임은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통해서 저희가 개인 매력 어필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지금 아, 오랜만에 댓글 읽어볼까요? 그 전에 그 저희 오늘 저희 팀 이름 있잖아요. 오늘 11 아, 그거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있어요. 제가 하는 건가요? 네. 오케이. 이제 또 제목을 보시면은 TO 숫자 5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뭔 뜻이냐? 이게 TO가 아니고 이제 저희 다섯 명이 보면은 이 조합으로 저희가 라이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색다른 다섯 명이 모였다는 뜻에서 이제 티오 오 방금 생각하신 거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했는데 이제 TOO다. 맞아요. 저희 다섯 명 이제 오늘 어떤 브이라이브 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TO5. 근데 진짜 조합이 신선하긴 해. 그렇죠. 처음 보는 조합이요. 댓글 보자면은 아까부터 제 머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최근에 블루랑 그레이 기어를 염색을 했는데 이게 빠지면서 카키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머리는 하진 않았고 그냥 색, 빠진 색입니다. 형 요거랑 색깔 똑같지 않아요? 아 저 지금 뭐였지? 그래서 아까 경호가 촬영 전에 녹두전이라고 녹두전? 녹두전. 근데 색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쁘라고요? 제가 또 애쉬기어를 처음 해보는데 맛있게 생겼어요? 네. 맛있게 생기고 녹두전? 저희가 이제 곧 또 이제 타이틀, 그러니까 데뷔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데뷔 컨셉에 맞게 또 스타일링이 바뀌어질 텐데 저희 TO 다 새로운 스타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기대해주세요, 진짜. 댓글도 읽어볼까요? 오늘 진짜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되게 처음 보는 닉님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JU 얼굴 천재다. 아, 역시 우리 J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갑자기 빨라졌어. 어? 아! 저희가 지금 새해가 지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팬카페에서도 이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아 맞아요. 저희 1월 1일에 처음 들은 곡이 뭐냐. 아 왜냐면 처음 들은 곡이 그 한 해를 책임진다고. 맞아요.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였어? 뭐 있어요? 아예 저는 그냥 저희 그냥 뭐 들었어? 기억 안 나죠? 비밀로 비밀인 거 저 있어요. 저도 그때 딱 보고 아 이 노래 들어야겠다 싶었는데 펜타곤 선배님의 빛날이. 아 왜냐면 저희 티오가 올해 빛날 거라서. 아 이제 아시죠 여러분? 같이 빛날. 뭐 또 빛날이. 저도 또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아이유 선배님의 새 신발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요. 또 새 신발을 그게 신고 약간 가보자는 의미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새로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저는 들었습니다. 너 혹시 집에 생각해 왔어? 그니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진짜로 새 첫날에 들은 거예요. 좋아요. 저희 티오가 빛날 수 있길. 저 같은 경우에는 텐타시온이라는 래퍼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 좋죠. 힙합. 힙합. 얘 기억 안 나 지금. 근데 경호가 노래 엄청 많이 듣는데. 맞아요. 너까지 많이 걸려. 아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나 봐. 아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댓글 또 읽어볼까요? 왜 그동안 V에 많았어요? 저희가 그 조만간 공연도 있고 데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연습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희 앞으로 자주 오게 될 예정이라서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멋있게 데뷔해야죠. 그럼요. 아, 저희 항상 하는 그 있잖아요. 어떤 거죠? 포즈를 항상 아, 포즈타임 많긴 했는데 포즈타임. 이번에 심쿵 포즈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심쿵? 심쿵 포즈. 심쿵 포즈? 아, 그러면 이거는 그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아, 포즈타임 좋아하시고요. 오케이. 타임 많은 분 오셨을 때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아무 노래 챌린지 해줘. 아 최근에 아, 그 뭐예요? 아, 어제죠. 그쵸. 어제 직후 선배님께서 아무 노래라는 곡이 발표가 됐는데 그 챌린지를 되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저희가 이제 틱톡도 하니까 틱톡 통해서 또 챌린지를 한번 또 티오 버전 티오 버전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긴 된다면 그냥 기대해주세요. 요새 날씨가 엄청 추워요. 맞아요.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슬슬 게임을 해볼까요? 네 좋아요. 게임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게임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또 휴지 멀리 던지기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휴지 멀리 던지기라고 하면 뭉쳐서 던지나? 그냥 던지나? 하실 텐데 그냥 휴지 한 장 딱 뽑습니다. 그대로 선에 딱 서서 그 휴지를 던져요. 그러면 가장 멀리 간 사람이 1등 하는 거예요. 아 핀 상태로 그걸 던지게 되는 거예요? 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쑥 던지면 설명 잘한다. 뒤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몰래 바람 불어도 아 바람 불어도 되나요? 그냥 몰래 뭐 안 보이면 안 오케이.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휴지 날리기를 해가지고 그쵸. 그 1등 한 사람이 그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임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그 매력 어필 매력 타임 매력 어필 타임이 있는 게임이요. 그 다음에 있을 게임의 순서를 정해주는 걸로.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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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네, 카메라 카메라를 조정을 좀 바꿔야 돼요. 해주세요. 이렇게. 와. 근데 휴지 펴서 어때요? 예. 펴서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펴서. 펴서. 휴지 펴서 던지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내일 제 휴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바람 시뮬레이션. 멀리 갔네. 뭐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네. 연습 게임 없어요? 없이 아, 바로 지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아 자연스러웠는데. 해볼게요. 과연 티오의 목소리는. 파이팅. 뭐야? 그냥 먹은 것도 이것만 머리가 깨는데. 아 오케이. 다음 제이 이거 지금 제이유니 거고요. 다음 제이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있죠. 저공 비행이란 말 있잖아요. 높게 던지면은 떨어지면서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딸기가 밑에서 그냥 논리적이에요. 아~ 저 논리 높게 삽니다. 나 생각해보겠습니다. 간다 부메랑! 동점이야! 그대로 와 오케이 둘이 동점이네. 다시 동점이라면 재대결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 필요 있네. 제가 1등 딱 하면 되니까. 제가 여기죠? 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게 휴지의 면적이 넓으면 안 돼요. 아,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케이. 제 아이디어는 그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뒤로 알려주듯이 오와 거의 잡혔어. 잘한다. 오케이 좋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등도 제가 게임 설명을 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잘하겠죠. 파이팅. 저는 한번 바람을 불어서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바람 불어서. 네. 와 같이 접혔는데 님 여기 있네. 이거 바람. 아 이거 뭐야? 다른 느낌으로. 저는 작전을 짜왔어요. 그래요?
어, 적으면 안 돼. 아,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저. 아, 아, 진짜로? 아, 여기에, 여기에. 반칙패. 끝, 끝, 끝. 종이 비행이 좋을래. 네, 이거 1등이 중요한 게임이니까 이거. 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나 지유 형의 이혼을 제가 높게 샀 높게 샀어요. 아 정말? 나 저공 비행 저공 비행. 높게 산대 나 여기인데. 오. 와. 그래도 은근 많이 갔어. 역시 결과는 찬현이 1등이에요. 찬현이 순서를 정하는 걸로. 좋습니다. 제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아서. 오케이 일단 카메라 불리부터. 이건 제가 집 갈 때 뽑을게요. 좋아요. 커플 역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하... 개인기 그냥 개인기가 개인기 한 거죠. 개인기 준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둔 게 있긴 하죠 각자. 컸다. 기대된다. 카메라 조정 타임. 빠르마 뭘 준비해 오셨을지. 제가 순서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아이디어로 민수? 경호? 오케이. 재윤, 찬, 재윤 아니지 아니지 어? 재윤, 찬, 재윤 오케이. 아~ 난 마지막이야.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바로 저희가 지금 제가 휴지 게임을 통해서 지금 순서를 정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매력 어필 게임을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아 근데 저희 개인 매력 어필 또 게임이잖아요. 어떤 게임이죠 이것도? 이거에 벌칙이 있죠? 네, 저희가 이게 또 개인 매력 어필을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투표를 받을 거예요. 누가 누가 제일 잘했나 하고 누가 누가 제일 매력이 넘쳤나 하고 여기 앞에 계신 여기 스태프분들에게 투표를 받아서 1등 하는 사람이 꼴찌에게 벌칙을 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바로 그러면 경호 민수부터. 아 민수죠. 오케이. 저의 일단 개인기는 여러분 다 올리온 일리스러 다 다들 아시죠? 이거 저희 이거 했잖아요. 제가 그걸 열 바퀴를 돌고 멀쩡하게 올리온 일리스러 추기. 네. 준비하고 열 바퀴. 코끼리 코. 네 코끼리 코 열 바퀴를 돌고 아무렇지 않게 올리온 일리스러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받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로 치면은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코끼리코로 하고요. 오케이. 돌게요. 돌아라. 네, 시작. 하나, 둘. 빨리 돌아. 둘, 셋. 조심해. 벌써 1초부터 걸려요 여러분. 일곱. 수직을 한다. 뭐지? 개인기 맞춰주세요. 너무 빵 터지는 게 댓글에서 막 벌써 벌칙인가요? 아 벌써 벌칙인가요?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 의구 화이팅.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인가요? 아 저는 살짝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 이게 성공이 아니라 그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못했어도 잘했다고 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그럼 오케이. 바로 경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et's go.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이 이제 걸을 때 어떻게 걸었습니까? 두 발로 걷죠. 근데 저는 걸을 때 면적을 최소화해서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약간 좀 준비를 하고. 왜 거기에 딱? 네, 딱 이제 발목을 좀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발목 풀고. 걷는데 발목 뭐 숨쉬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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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또? 오! 와! 야! 표정! 힘들어요? 아니요? 아, 진짜. 되게 편해요. 오! 잡았어. 아, 아니, 포즈 잡는 거야, 포즈. 아, 가끔 바닥을 잡고 할 때. 다시 걸어서 다시. 와, 신기하다. 와! 자! 엄청 오래 하다. 이 정도. 와, 오케이. 잠깐! 도전. 아, 잠시만 그러면 둘이 이렇게 누가 더 오래오래
좋다 좋다. 디기 디기 개인기 지켜야죠 경호 씨. 경호 지금 경호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 나 이거 오늘 새 신발인데 이걸 위해 투자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면 딱 오케이. 오케이 발 발 발 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누구 누구 누구. 어어 안전적인데 안전. 아 잠깐만 저거 저거 찬이야 지금. 찬이 형 벽 짚었다고. 어 너무 멋있다 나 봐. 찬이 형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다. 이거 이거 나중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인정. 오케이 오케이 인정했어. 앞에 서가 놓고 인정이야. 경호 형 약간 찝찝하죠. 저 신기하다는데. 아직은 개인기는 약간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경호 걸로 인정을 해줘. 네 경호 걸로. 아직은 경호 걸로. 그래요 찬이 형 왜 어린애 능력 뺏어요. 진짜 너무 하시네요. 재훈이 형 그 다음 누구죠? 재윤이. 아 저죠? 재윤이. 저는 이제 제 영어 이름이 해리예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해리포터라는 영어를 좀 좋아했는데 아, 해리포터 영국 발음이 포인트긴 한데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대사. 해리포터 안에 어떤 인물이죠? 일단 두 인물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인물이 이제 헤르미온느? 아 헤르미온느. 아, 그 친구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간다. It's Leviosa, not Leviosa. 아 이거 지금 약간 댓글창이 멈췄는데 여러분 진짜 멈췄어. 진짜 멈췄어. 진짜 댓글이 싸. 혹시 헤르미온느가 볼드모트가 되냐고. 혹시 헤르미온느가 볼드모트가 되냐고 하시는데 으악 으악 이러는데 그거 아니야. 일단 그거 아니야. 일단 하나만 더 보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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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끝났어. 여기서 많이 해야 돼 알지? 오케이. 두 번째는 그 닥터 스네이프 아, 그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 저음이 약간 포인트가 있네. 티오의 목소리로서 turn to page 394. 네. 갈게요 여러분. 너무하다 진짜. 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아, 무슨 소리야? 이제 이 게임의 결과를 알 것 같아. 나도 알 것 같아요. 저희 알 될 것 같지 않나? 나 상처받았어요. 누가 입닥쳐 말포이래요. 왜? 왜? 되게 하얀 사람이야. 아니요. 아, 혹시 몰라요? 미수 몰라요? 저 대란 건 또 왔지 않나요? 바로 다음 가시죠. 얼마 전에 이번엔 저의 차례입니다. 오케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가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그냥 짧은 건데 짠! 어? 돈이잖아요. 천 원짜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용돈 뺏어갔어요. 천 원? 자 천 원? 이거를 그냥 짧은 마술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아 마술 이거를 이제 접어서 엄청 꼬깃꼬깃 접어서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이 꼬깃꼬깃 접은 천 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잘 집중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걸 보시면은 자 이쪽 손으로 가져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데 이거를 바람을 불어주면 자 어? 뭐야? 어디 간 거 같은데? 나 근데 진짜 계속 보는 게 없어졌어. 오케이 이제 공화번 수색하시죠. 아 저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 잠깐. 진짜 없어요. 아 진짜 없어요. 뭐야? 진짜 없어요. 어 진짜 없네. 진짜 없지? 해리포터는 여기 있었는데? 진짜 해리포터 여기. 지금까지 마술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와 오케이. 야 근데 나 진짜 개념 번데 없었어. 지금 그 해리. 나. 오케이 이거 좀 재밌으셨나요? 약간 놀라운데요. 뭐야? 어 반응이 좀 핫해. 반응이 좀 핫해요. 저랑 상반되게. 와 근데 진짜 이런 걸 개인기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런 걸 기기로 하네. 아, 찬이 형 하는 거 보고 뺏으려는데 못 뺏겠어. 돈 뺏어봐. 근데 이제 딱 재유가 개인기가 뭔지 딱 보여줄 거예요. 아, 근데 진짜. 뭐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별건 아니고 아시는 분도 있었는데 도라에몽 성대모사를 몇 개 준비했거든요. 도라에몽. 도라에몽. 네, 그래서 이제 감정입해서 이제 약간 오케이. 근데 이제 또 도라에몽 성대모사는 되게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잘하라고. 도라에몽 같은지 한번 보겠어. 오케이.
약간 이제 드라이몬 콩나물은 포인트가 있어요. 약간 친구야. 약간 이런 목소리.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소리 같은데요? 시동 걸고 있어요. 오케이, 렛츠고. 이제 또 약간 친구야. 친구야. 왜 또 그러고? 잠깐만, 마지막. 자, 나 원래 거 잘해. 아, 잘해. 지금 성공을 해줘. 퇴근 처음 최고야. 잠깐, 아니에요, 형 한 번만 더. 아니 아니에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 잠깐 다시. 오케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진짜 더 잘할 수 있어요. 민지, 민지야. 민지야. 왜 울어요? 아, 민지 여기 있어요. 민지 여기 있어. 이대로 되면. 아, 딱 마지막 기회 하나 더 짤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대사를 정해 줘. 대사를 정해 줘. 그러면. 할 수 있어. 민지야 그만 먹어. 민지야 그만 먹어요. 저요? 오케이. 민지야 그만 먹어. 왜 자꾸 먹는 거야? 내가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재유 이제 망했는데 귀엽다고. 아 역시 경험. 아니 제 역시 경험. 제가 도라에몽을 좋아해요. 근데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럼 저는 이제 결과를 알 것 같거든요. 라고 보장을 해본다. 역시 일단 민수가 아닐까. 역시 그 고난이도의 마술을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 에야.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바로 저희 투표 받을 분이시죠. 저 투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네, 지금 투표를 진행 중이에요. 아, 두구. 그냥 김재유였다고. 도라에몽이 아니라 그냥 김재유. 여러분 제 마술 신기하셨나요? 근데 좀 뭐 역시 민수가 1등이라고. 민수 민수가 많이 보이네요. 역시 재윤이네. 오케이. 민수 1등, 다은님께서 민수 1등. 야, 진짜 내 이름 하나도 없다. 아, 해리포터 정주행하신 거. 제 이름이 들리고 있어요. 그쵸? 민수 1등, 저 1등 진짜 맞네요. 재유 찬찬찬 이재윤 찬찬찬 그죠 경호 그렇죠. 경호는 제가 뺏었기 때문에. 방금 경호 못 듣고 온 사람. 오케이 되게 진지하게 근데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와. 투표가 제일 댓글에서 이제 재유 귀가 되게 빨개졌다고. 아 맞아요 귀 빨개졌어요. 잘했어요 뭔지 알아요. 도라에몽 똑같았어. 연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컨디션 다 봐. 대나무 헬리콥터. 근데 민수도요. 민수도 잘하네. 대나무 헬리콥터. 나왔다. 결과다. 결과.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두두. 오케이. 결과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지금 네 분께서. 결과를 그러니까 투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투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해리는 찬 3표, 꼴찌 재윤 3표. 아, 그래서 일단 1등은 제가 3표가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수고하셨습니다. 컨트롤한. 아 그러면은 제가 벌칙을 정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숙소를 나올 때 그 싱크대를 봤는데 좀 설마? 어떤 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설마? 네 그 엄청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폭포가 있잖아요 산에 보면은. 근데 폭포가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쵸. 그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와 설거지와 함께한 그 세트를 세트? 네 오늘 그 설거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잘 골랐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TO 멤버스에 진짜 하니까 오늘 꼭 해야겠네요. 뺄 수 없어요. 재윤이 설거지할 때 옆에서 우리 시리얼 먹자. 좋아요. 저는 설거지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댓글에서 경호도 마술 배워서 뺐자래. 전 마법을 배우겠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하는 거 하겠어. 여러분 좀 이따 봐요. 저희가 멤버스에 올릴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끝났는데 제가 아까 저희끼리 대기실에서 있을 때 좀 해봤던 게임이 있는데 이거는 올망졸망 똘망똘망 게임이라고
제가 옛날에 했던 건데 이제 올망쫄망쫄망쫄망을 연속으로 두 번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번외 게임으로 만약에 네 분께서 릴레이로 한 번에 성공을 하면은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사겠습니다. 오 아이스크림.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진짜? 인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보자면은 올망쫄망쫄망쫄망 올망쫄망쫄망쫄망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는 그렇게 엄청 안 빨라도 되는데 틀리지만 않고 쭈르륵 하면. 여러분도 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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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 빠져 있을게요. 여기서부터 네 그러면은 그럼 저 먼저 해볼게요. 좋아요부터. 아이스크림 먹자고. 오케이 시작.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을 정말 똥망 엄마. 아 너 처음부터 들려왔는데. 아 그 아 이게 시작하자마자 끝났는데 그래도 한번 다 들어볼까요? 어 좋아요. 뭐지? 다음 할게. 다음 할게.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처음 됐어. 비슷했어. 비슷했어. 괜찮은데. 잘했어. 네, 너 나 잘했어. 진짜 성공한다. 너 잘했어. 오케이. 제가 한번 찬오빠 지갑 털잖아. 간다.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졸망 졸망.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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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원래 천천히 성공하려는데 민수가 성공해버려서 이제 나는 빠르게 성공해서 더 멋지게 하려는데 실패했어. 아 성공한 줄 몰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잘 몰랐어. T.O.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바로 갈게요. 눈빛 변하는 거 봐. 올망 여러분 기다리세요. 올망 졸망 다. 여기 입이 안 떨어. 한 번에 한 단어씩 하고 있어. 딱 한 번. 한 번 나보게. 진짜 마지막. 와, 이게 뭐라고 떨려. 올망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말 다. 올말. 아, 올망도 해보겠습니다.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민수 한 번 더 해봐. 나 못하. 올망 졸망 똘망 똘망 올망. 아, 운이 좋았네. 어쨌든 그냥 번외 경기였고요. 다음에 연습하셔서 도전하시면 그때 또 이제 사는 내기를 제가 또 해볼게요. 어 좋아요. 다음에 저희 연습해요. 다음 컨텐츠로도 한번 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준비한 게임은 다 끝났는데요. 좀 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쵸. 댓글 좀 더 읽어볼까요? 댓글 타임. 네. 재윤이 너무 못한다고. 아예 못하네. 저 설거지는 잘해요 여러분. 찬오빠, 찬오빠 지갑 털고 글렀네. 완전 성공할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 근데 진짜 어려워. 발음이 올말 나 이렇게 돼. 우리 둘이 계란후라이가 올말 올 올망 이게 저번부터 계속 물어봐 주셨는데 그 저랑 경호한테 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춤이 뭐냐고. 아 그 지금까지 저희가 춤을 추면서 아 근데 제가 전부터 그 댓글을 봤는데 못 읽어드렸거든요. 경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제일 어려운 춤이요. 그러니까 자기 하면서 진짜 와 이거 어려웠다 했던 춤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안무 아니면 그냥 춤 뭐 통틀어서 광범위하게. 아 너무 광범위한데? 저는 근데 사실상 무언가 어떤 한 춤이 어려웠다기보다 제가 원래 스트릿 쪽에 좀 그루브한 춤을 추다가 이제 얼반 이제 코레오 장르로 바꾸게 됐는데 그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어서 그때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주로 프리스타일을 했었는데 이제 안무적인 요소를 위해서 그 선이라든지 이런 걸 바꾸다 보니까 그 과정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더 다양한 음악 표현, 뮤지컬리티라든지 그런 질감 표현을 더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정답이 없으니까 텍스처? 네 그런 텍스처 질감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춤 안에 경호의 느낌이랑 그렇게 묻어나가지고 맞아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이는 이제 재유랑 재유는 랩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 저요? 네 저는 약간 취미라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약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가서 서브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어. 그렇네요. 신기하다. 네, 여기까지 저는 랩을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댄서로 활동을 했어서 원래는 춤을 먼저 하다가 그 20살 딱 되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딱 경호 얼마 전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 됐습니다. 랩은 좀 늦게 시작. 호호. 재윤이 오빠 살 빠진 것 같은데. 어 맞아 재윤이. 아 여러분 아직 더 뺄 거예요. 경호랑 재윤이가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지금 경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턱이 되게 날렵해졌죠. 진짜로. 그쵸. 아 근데 살 좀. 네. 열심히 빼겠습니다. 다들 홀쭉해졌다고. 생일 전날에 오빠들을 봐서 좋네요. 저희도 좋아요.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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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다시 그 성함이 은전. 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아니 저 닉네임이 있었거든요. 닉네임이 있었어요. 아 저기 그 닉네임으로 말씀드렸는데 은정님 레벨 3 닉네임이 은정님이셨는데 은정.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은정님 생일 축하합니다 내일 꼭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알겠죠? 지구에서 제일 행복한 생일이 되십시오 저희도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행복해요 아! 저희 야식 메뉴 추천해 달라고. 아, 야매추. 야매추. 또 요즘 재유가 양식 좀 먹고 있거든요. 아니요, 저 진짜 가끔 먹거든요. 왜냐면 약간 이제 찔리는 거. 근데 진짜 많이 먹어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같이 하면서 먹고 있고요. 근데 어제는 맛있는 거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이제 족발. 와 족발 조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조금 먹었죠? 진짜 조금 먹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파이팅 저도 야식 메뉴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약간 오늘따라 그 김치전이 좀 생각이 나요 그럼 김치전 먹는 김에 녹두전도 같이 시킵니다 아 이게 녹두... 저 헤르미온드 전도 같이 아 오케이 네 경호 씨. 네. 저,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제 픽이 있는데 편의점에서 한 2,400원 정도 하는 복숭아 컵이 있어요. 그 과일 컵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꼭 드셔보세요. 아 그 황도? 맞아요. 황도. 네 약간 그 딱 보면 있어요. 플라스틱 컵에 그 금색깔 이렇게 복숭아들 있는데 그 진짜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족발이랑 전 먹고 디저트를 먹으면 그러면 배부르시겠네요. 파이팅! 나 그거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캡처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요? 좋아요 캡처 타임 오늘은 그 좀 새롭게? 멤버만 좀 하트라든지 귀여운 포즈를 했으니까 새로운 포즈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거는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좋아요 저는 그 티오 꽃이라고 이제 티오 양, 꽃? 아니요 이제 양 꽃이 할 때 그 아 꽃이 아 꽃이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꽃이. 이렇게 대면 됩니다 아 이렇게요? 네? 이게 이거 든 거예요? 네 이게 막대예요 끝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캡처 타임을 가지고 아 잘했습니다 최대한 꽃이스러운 얼굴 꽃이 네, 나는 꽃이다 하나 네, 둘 셋 뭐야 이게? 네 꽃이죠 티오 꽃입니다 꽃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이 이렇게 이러면 탕후루 아 탕! 여기 탕후루 여기 아 제가 딸기탕으로 여기 망고탕으로 여기 코코넛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그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아 저희 다섯 명이 선지가 아 그럼 아 근데 옆으로 보세요 잠깐만 옆으로 도세요 탕후루 그러면은 약간 나는 키위고 이제 너는 오렌지고 민수는 딸기고 코코넛 전 뭐 두리안인가요? 용과 네, 티오 상무로였습니다 이거 상무로다 상하다고 하시는데요 나 뭐한 건 모르겠어 미안해 역시 아니요 이게 아이디어도 너무 과다하면은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왜요 여러분 팬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자기 전에 들을 노래 추천해달라고 민수 자기 전에 노래 엄청 많았어 저는 오늘 또 추천해드릴 노래가 또 백예린 선배님의 이번에 내신 앨범 중에 레스트라는 노래가 있어요 와우.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잔잔하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백예린 선배님의 레스트 와우. 한번 들어봤어요 재윤은 뭐 있어? 저는 자기는 노래를 잘 안 듣지만 그쵸 저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있어요 잠 안 올 때 듣는 게 빗소리 ASMR
아. 약간 ASMR 찬데요. 빗소리 ASMR 들어봤는데 잠이 되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한번 틀어놓고 그냥 약간 밖에 비 온다 생각하고 약간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빗소리 되게 좋아해요. 아, 좋아요. 비 맞는 건 싫은데 소리는 좋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저는 저도 이제 ASMR을 보는데 저는 이제 빗소리 ASMR 아니고 먹방 ASMR 무조건 보고 자야 돼요. 지금 무조건 보고 자야 돼요. 저. 네, 꼭 오늘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키순? 키순 아유 그 키순은 저희 비밀로 그러면은 그 정확한 키를 말하지 말고 그냥 1등부터 순위로 말할까요? 아우 이거는 아 나중에 차차 제가 알아가는 걸로 하죠. 저희 네, 시간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에 10명이 모였을 때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맞죠. 잘 넘겼어 찬혁아. 좋아요. 직접 만나러 오세요. 볼 수 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멤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정하면은 이제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는 매우 키 큰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은 멤버들의 롤모델을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아, 롤모델 얘기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롤모델. 있어요 찬혁. 저 같은 경우에는. 류승범 선배님. 아, 이유는 되게 좀 그런 뭔가 뭐랄까 자유로운 영혼 같은 느낌이 좀 되게 좋아서 또 되게 정말 그분 자체가 좀 많이 멋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뭐 민수 있어? 저는 롤모델이 또 저는 롤모델이 한 분이 아니죠. 또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노래 추천해드렸던 백예린 선배님 있잖아요. 백예린 선배님이 저의 음악적 롤모델입니다. 백예린 선배님처럼 음악을 하고 싶고 또 그런 방향성으로 같이 소통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나중에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분 있나요? 재윤이 나 궁금. 저는 인생의 롤모델은 저희 형. 진영. 왜냐면 이제 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근데 그걸 엄청 잘 이루고 엄청 그 끈기에 저도 꼭 끈기 있게 해서 저희 티오와 함께 빛나고 싶습니다. 멋진 여러분과 함께 아주 바람직한 리드. 멋져 멋져.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마지막. 제가 아까 봤는데 서로의 그 번호 저장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재윤이한테 그 물어볼 거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재윤이 갑자기 여보세요 하더니 혹시 그거 뭐야? 이렇게 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랬어? 진짜로? 재윤이가 제 번호를 저장을 안 했더라고요. 기다릴게요. 제 해명 타임 오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재윤이가 번호도 저장을 안 하고 오케이 이제 제 해명 타임인가요? 좀 아니다.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이건 근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멤버의 번호가 없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가족인데. 이거 아니지.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제 폰이 전 분명 저장해 놨고요. 그 찬영한테 제가 먼저 전화한 적도 있어요 그날에. 근데 딱 왔는데 하필 그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기억났다. 그게 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때 나가서 저번이랑 얘기가 다른데요? 아니요 똑같아요. 충전해 놨어요. 그래서 생일시키는데 충전해놨어. 충전해놨어. 근데 진짜인데? 충전해놨는데 그래서 처음 켜졌어요 얘가. 됐어 헤어져. 처음 켜졌는데 이제 전화 온 번호가 차린 번호인 거예요. 근데 저 이렇게 아무리 해면 이러면 안 들으실 거죠? 맞아. 나 머리 하나도 안 들리지 지금. 그냥 그만할게요. 아니 근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네들도 한번 확인해봐. 없을 거야. 와 듣는 순간 저도 좋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번호 저장하는 거 좋아해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다른 친구들은 특별하게 딱 다른 식으로 저장되는 사람 없나요? 저는 다 이름으로 해놔서 저는 그 저희 멤버들에 다 별 이모티콘이 붙어놨어요. 별 뒤로 특별한 우리 멤버 특별 앞에 별 재윤 별 재윤 별 찬이요 별 경호 이렇게 써놔요. 나는 약간 저는 약간 그렇게 해요. 다 본명인데 보면서 살짝 변형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윤이라고 치면은 이 재윤하고 이 재윤 이렇게 민수 약간 김민슈하고 경호 약간 장갱호 이런 거 갱호 약간 바뀌어가지고 네 약간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형들은 제가 다 행님으로 정해놨어요. 아, 찬찬님이라고. 아, 그래서 너무 야, 귀엽지 않아요? 오케이 이런. 오케이. 아. 저희가 이제 벌써 40분이나 했네요. 진짜 빨리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지금 거의 8,000분이 저희를 보고 계시죠. 와, 지금 하트도 정말 많이 오랜만에 왔는데. 와.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하트 포즈 하고 마무리할게. 좋습니다. 오케이. 하트 포즈 항상 해줘야죠. 하트 포즈 꼭 필요하죠. 오케이. 하트 포즈 딱 두 개. 오케이, 두 개. 두 개.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둘, 셋. 두 번째.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네. 좋아요. 네. 그 뒤에 계시는 그 누나께서 저를 되게 좀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뭐야?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 그래도 소통도 많이 하고 게임도 하고 저희 어필 시간도 가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어서 너무 저희도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데뷔를 얼마 안 남아서 맞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니까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자주 자주 올 거예요. 맞아요. 자주 자주 오겠습니다. 진짜 저희 오늘 TOO 조합이었고요. TOO 그럼 마무리 인사를 한번 드려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TOO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 좀 이따 멤버스에서. 나 지금.